자, 2016년도 2학기에 총 262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게 되는데요. 그 금액이 무려 5억 2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장학금을 받을 학생들 모두 그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노력한 그게 결실을 맺은 것 같은데 앞으로도 열심히 해가지고 가장 먼저 보훈 장학에 대한 수요입니다. 보훈 장학 수요자는 총 25명인데요. 장학증서 성명 강남관 위 학생은 본교 2016년 2학기 보훈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본 장학증서를 수여합니다. 2016년 10월 12일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학장 박경재.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장학증서 성명 김민주. 위하 내용 같습니다. 장학증서 성명 임효재. 위 학생은 본교 2016년 2학기 가족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본 장학증서를 수여합니다. 2016년 10월 12일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학장 박경재. 장학증서 성명 김양훈. 위의 학생은 본교 2016년 2학기 특별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본 장학증서를 수여합니다. 2016년 10월 12일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학장 박경재.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장학증서 성명 황인슨.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장학증서 성명 최혜영. 네,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장학증서 성명 주민정.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장학증서 성명 최수영. 이하 내용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호응! 호응! 다음 앨범 준비 중이니까 많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장학증서 성명 신지은. 위 학생은 본교 2016년 2학기 봉사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본 장학증서를 수여합니다. 2016년 10월 12일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학장 박경재.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장학증서 성명 임무빈.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장학증서 성명 이형래. 위 학생은 본교 2016년 2학기 봉사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본 장학증서를 수여합니다. 2016년 10월 12일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학장 박경재. 이 학생은 본교 2016년 2학기 봉사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본 장학증서를 수여합니다. 2016년 10월 12일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학장 박경재. 축하드립니다. 장학증서 성명 김지훈.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장학증서 성명 이동순. 이하 내용 같습니다. 네, 장학증서는 이문경 장학증서 성명 장전은지.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장학증서 성명 최수진.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장학증서 성명 김정인.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장학증서 성명 유길현.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장학증서 성명 김혜원.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장학증서 성명 노은정.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장학증서 성명 박대규.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장학증서 성명 김혜지.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장학증서 성명 장창원.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장학증서 성명 최나영. 이 학생은 본교 2016년 2학기 성적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본 장학증서를 수여합니다. 2016년 10월 12일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학장 박경재. 네, 장학증서 성명 김은주. 이하 내용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장학증서 성명 송은기. 이하 내용 같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장학증서 성명 임병철.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장학증서 성명 김서가.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장학증서 성명 김민송.
이하 내용 같습니다. 성명 선유정 이하 내용 같습니다. 성명 최보원 이하 내용 같습니다. 성명 정다빈 이하 내용 같습니다. 성명 유예슬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장학증서 성명 박수진. 위 학생은 본교 2016 2학기 성적 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본 장학증서를 수여합니다. 2016년 10월 12일 서울종합예술예술학교 학장 박경재. 네,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 서울종합예술예술학교는요, 또 여러분의 꿈에 많은 지원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음 학기도 열심히 하셔서 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